소라. 그리고 귀 안쪽에 이 귀 청소까지. 청소해드리고요. 그리고서 소독을 해가지고 겉에 있던 귀지들이랑 해서 싹 걷어낸 후에 그리고 귀청소 시작할게요. 네, 자, 살짝 차갑습니다. 하셨었나봐요. 오케이, 귀도 좀 지치신 게 보이거든요. 귀도 약간 얘도 쉬지를 못하면 약간 딱딱하게 이렇게 들리시죠? 네, 지금 고객님이 신청하신 코스가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코스를 신청해 주셨거든요. 여기 좀 딱딱하네요. 다음에 너무 피곤하시거나 그런 날에 조용하게 받길 원하시면 코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걸로 선택해 주시면
시죠. 맞아요. 저도 이제 막 얼굴 마사지나 이런 거 받으러 다니면 되게 기분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되게 그 하루간에 그런 느낌이랄까요? 여기 앞쪽에도 긁어드리고 저희가 기청소뿐만 아니라 이렇게 귓바퀴 청소도 세밀하게 지난번에 귀방길을 청소한 속도가 조금 빠르셨다고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천천히 느끼실 수 있도록 집에서 샤워하실 때 이제 요렇게 안쪽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바디워시 하실 때 같이 하시면 좋거든요. 좋으세요.
그래도 골이 이렇게 이렇게 패여있다 보니까 참 이게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이게 보고 해야 돼가지고 혼자 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쪽에 때가 좀 많이 끼셨네요. 이게 지금 때가 긁히는 소리거든요.
있으셨던 데라서 내 안으로 좀 들어가
선이랑 이어지는 부분이어가지고요.
이제 귀를 약간 열어준다는 생각으로 왜 피부에 모공을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귀도 열어주는 과정이 필요해서 네, 귀 청소를 할 때 너무 놀라시지 않게 해드릴게요. 가볼게요. 청소 해드릴 건데요. 아까 맨 처음에 봐드렸던 구름칼로 귀청소까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굉장히 차갑거든요, 고객님. 그래서 진짜 놀라실 수도 있는데 찬물이 귀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조금만 견뎌주세요. 조만간 좋아지실 거예요. 가볼게요. 아이고. 귀지도 많이 모아오셨군요.
지금 보니까 물을 좀 먹은 기지네요. 조금 더 마른 기지네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제 반대쪽 해드릴게요. 네, 여기다 놔볼게요. 차갑습니다.
계셨어요. 기지가 꽉 차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어요. 네. 집에는 어떻게 가실 거예요? 네. 아, 그러시구나. 네네. 좋아요. 이렇게 최종 귀지만 살짝씩. 진짜 생화거든요. 정말로 푹 쉬세요.
들어가세요.